4시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4시 4시입니다. 4시 빈티지 빈티지. 네. 좋냐? 네, 커스텀 렐릭의 대표 브랜드죠. 네. 네, 이게 그냥 뭐랄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고 싶은 대로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긴 한데, 사실 뭐 이거를 내쉬에다 직접 그렇게 발주해가지고 받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예, 아, 예.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딜러가 주문을 한 스펙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것들을 가져가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직접 주문을 하셔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스펙대로 구성을 해서 받는 게 가능한, 말 그대로 맞춤 제작 전문 브랜드. 네, 맞춤 제작 전문인데 렐릭만 또 하는 브랜드 넷입니다. 자, 넷시 기타 저희가 작년 11월에 좀 여러 개를 했었는데 점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넷시 머스탱 베이스 미디엄 에이지드 모델이 승채 씨가 진한 향수를 자극하는 베이스, 저는 자주 쓰진 않지만 한 방이 있는 악기 해서 9.5, 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PB57 모델, 승채씨는 타임머신 탄 것 같은 베이스, 저는 올드 팬더의 가장 좋은 대안, 그래서 9.5, 8.5.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전부 다 360, 350 이랬기 때문에 점수가 막 그렇게까지 높게 나오지는 않았던 게 가성비 때문에. 그리고 요거 JB63, 이거 승채씨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베이스, 저는 JB 좋은 베이스 이렇게 해서 19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격을 씹어먹는 그런 어떤 매력이 있었던 맞아요. 베이스죠, 넷이. 근데 오늘은 더 비쌉니다. 더 비싸서 약간 살짝 지금 오 이거 너무 비싼데? 라는 느낌이 드는 좀 간 느낌? 네. 396만원 400이잖아 400 그냥 400 정도죠. 네, 네. 400이죠 400. 물론 이제 이게 뭐 픽업 구성이나 이런 게 PJ로 되어 있어서 활용도 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뭐 400이라는 가격이 400은 무시 네, 못하죠. 절대. 쉬운 가격이 네, 아니기 쉬운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점수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396만원짜리 넷시 베이스 어떤 스펙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미디엄 에이지드고요. 116.5cm 전장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는 3.62kg, 두께는 43+1mm, 그리고 12프렛 뒷돌레는 81mm고요. 바디 애쉬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그렇구나. 바디가 다른 것들 한번 바디 볼게요. 다른 게 다 엘더였던 것 같은데. 엘더. 애쉬. 아, 애쉬가 하나 있었구나. 12. 그러네요. 애쉬라서 딱히 비싼 거는 아니네 그러면은. 혹시 다른 게 다 엘더고 이것만 애쉬면 거기서 오는 가격 차이인가 했는데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애쉬가 하나 있었네요. 자, 넥은 메이플 CCM 넥 사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확 까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쉘러의 빈티지 타입 헤드머신. 그리고 얘네 이렇게 막 사인펜으로 찍찍 끊는 이거 진짜 정말 대단한 감성인 것 같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죠? 꼭 여기. 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는 터스크 너트 41.3mm의 너트 너비. 지판은 요게 메이플을 올린 건가? 올린 거죠. 네, 올렸죠. 스컹크라인이 뒤쪽에 없었죠. 네. 네, 메이플을 올렸고요. 지판 곡률 반지름은 253mm입니다. 스케일 길이 864mm, 프렛은 20프렛까지 있네요. 롤라 PJ 픽업 세트고요. 원 볼륨, 원 톤, 빈티지 PB 타입 브라스 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볼까요? 네, 제가 두 개 다 올리고요. 얘도 각각의 톤이 있습니다. 네, 픽업마다 톤이 있어서 스택형이군요. 네, 그렇게 분리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다 올리고 해볼게요, 톤까지요. 네. 네, 자, 앞에 픽업입니다. 뒤에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부터 톤 내리고 해볼게요. 네, 네, 뭐 좋네요. 좋아요. 앞에 픽업이요.
두 개 더 올리고 톤 다 내리고 해보겠습니다. 뭐랄까 리켄베커를 하고 들어서 그런가 되게 엄청 힘있게 느껴지는데? 힘이 약간 네, 힘있는 빈티지 사운드? 근데 각각의 소리가 좀 캐릭터 명확한 느낌이 좀 조금 저는 좀 네네네. 드네요. 이게 PJ가 조금 그러기가 힘들 수가 있는 게 이제 뭐 픽업의 위치라든가 이제 약간 그런 거에 세팅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PJ라고 무조건 뭐 두 개가 확실하게 그렇죠. 차이가 네. 나고 막 활용도가 그래, 좋고 네. 그런 건 아닌데 무조건은 아닌데 네. 요거는 네 그게 좀 캐릭터가 잘 산 것 같아서 좋습니다. 뭐 나름대로의 범용성을 찾아볼 수 있는 뭐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그러네요.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슬랩 네 다 올리고 슬랩 한번 해볼까요? 네. 이 PJ 사운드였고요. P 한번 J 한번 들려주세요. 와, 이게 프리시전 사운드죠? 오, 이번엔 재즈 사운드. 네, 그러니까요. 명확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세 가지 톤, 그지? P 톤, J 톤, PJ 톤을. 그래서 이렇게 활용도가 명확하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베이스는 좀 명확하게 들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돈이 올라간 값은 애쉬 값이 아니고 픽업 값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세대? 두 대? 세대 정도 갖고 있는 네. 느낌. 그 정도의 느낌. 좋네요. 이게 명확해서 좋습니다. 자,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네. 잘 뭔가 되게 다채롭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번에도 처음에는 재즈로 갔다가 프리시전으로 바꾸면서 네. 약간 몽환적인 발라드 해볼게요. 처음에는 두 개였다가 네. 뒤에는 프리시전으로 네, 뒤에는 프리시전으로 갔습니다. 요거.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내시 베이스 중에서는 가장 좀 활용도 면에서 큰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베이스고요. 네. 그만큼 가격이 올라갔다는 점. 네. 물론 400이 뭐 360도 비쌌지만 400은 이제 396이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심리적으로 이제 마지노선에 거의 가다왔죠 그렇죠. 가격이. 근데 그 와중에 PJ를 통해서 활용도를 올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격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셀링 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PJ 미디엄 에이지드 같이 살펴봤고요. 승철 씨부터 한 줄 편드리겠습니다. 셀 것 같은 형과 부드러운 동생이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베이스. 네, 줄여서 형 동생이 사이좋은 베이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줄평을 어떻게 길게 쓸 수가 없어서 네. 여러분들이 이해는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 센형
착한 동생. 아, 알겠습니다. 센 형과 착한 동생이 공존하는 그런 네. 베이스. 사이 좋은 형제. 좋아요. 우애 좋은 형제 베이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내쉬 베이스 중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범용성이 가장 좋았고 활용도가 높았다 라는 점에서 PJ 범용성 평정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해요. 이번 거는 인정. 잘했어. 고마워. 잘했어. 날라가야죠. 멀리. 가격 따위 뭐 없습니다. 좋으면 장땡. 네, 또 폭주할 것 같은데. 네. 그래, 폭주해라. 네. 왜냐면 나도 뭐 인정. 네, 처음에 이거. 약간 좀 가격 보고 약간 오 이거 봐라 이랬는데 좋네요. 밸런스가 좋네. 네, 9.5. 네. 아, 좋았습니다. 그냥 비싸고 좋은 악기 약간 그런 거 진짜 네 그 느낌이 확 나요. 네, 실제로 만져보면 좋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내쉬를 점수를 좀 잘 드리는 편이기는 한데 그만큼 이제 그 올드팬더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주 좋은 영역을 그죠.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명확해지고 있죠. 단순히 감성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사운드의 그런 좀 실용적인 측면까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진짜 괜찮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쉬의 PB63 PJ 미디엄 에이지드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